2023년 4월 넷째 주 베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사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사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인근 지역 양로병원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어르신분들을 섬기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로병원팀을 섬기실 분들도 찾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18일 화요일 저녁 멕시코 일일 선교를 위한 훈련이 유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훈련과 함께 4월 29일에 떠나는 멕시코 일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 수요예배에서 이춘경 목사님의 믿음과 의심 사이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현장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 방문 구제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생존자들의 생필품,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 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베델 기도학교 4월 연합회가 4월 29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베델 기도학교 훈련생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에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하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